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1월 1일 오늘 우리는 모든 성인 대축일을 경축합니다. 이날은 성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움을 간구하는 날이며 또한 거룩하신 삶과 죽음으로 성인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대축일은 나이, 생활방식 또는 생활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음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도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Si iste et ista, cur non ego, 즉 다른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왜 할 수 없겠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자비, 용서라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이 모든 시대 모든 계층의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그분의 은혜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성인들의 삶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 미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성대한 축제로 모든 성인의 공덕을 기리게 하셨으니 성인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바라던 하느님의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요한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칠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자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어자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어자와 원로들과 내 생물 둘레에 서 있다가 어자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때의 원로 가운데 하나가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원로님,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분적을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다가오자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복되도다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를 받으리니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 땅을 상속받으리니 복되도다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배부르게 되리니 복되도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자비를 입으리니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하느님을 뵙게 되리니 복되도다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니 복되도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복되도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대들을 모욕하고 박해하며 온갖 사악한 거짓말을 하면 기뻐하고 신명 내시오. 그대들이 받을 상이 하늘에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능하나이다.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받게 되게 하시고 번시어 그라도 동참해서 원한을 받으시고 성인들을 통해 당신 영광을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시다. 수도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수도원의 수련원 형제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공동체 생활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인이 받은 성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인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 수도원과 관련된 사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언제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고 있는 소임들의 긍지를 가지고 수도자들과 잘 협력하여 기쁨의 직장생활이 되도록 안배해 주소서. 이 기도들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청을 모두 들었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늘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 주님의 예배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공주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모든 성인을 공경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성인들의 정구로 저희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에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하느님 나라를 경축하게 하셨나이다. 그곳은 저희 어머니와 같은 천상 예루살렘이며 거기서 저희 형제들은 이미 승리의 월계관을 받아 쓰고 아버지를 영원히 기리고 있나이다. 그곳으로 가려는 저희는 믿음으로 발길을 서두르며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가족들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오니 그 영광은 나약한 지상 인간들에게 힘이 되고 모범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 하나이다. 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맡겨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부부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다주택 지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그 세주의 금부대로 삼가래 오니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홀로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느님, 모든 성인과 함께 하느님을 경배하며 은총을 간청하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거룩하게 되어 현세의 나그네 식탁에서 천상 고향의 잔치로 건너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